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수님 가르침 따라 사는 부부 생활 현재에 가능할까요?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라고 하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지금 키르키에입니다. 이 지역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3년을 목회 사역을 하고 로마의 옥중에서 이들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서 편지를 쓴 내용인데 에베소서 1장부터 5장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5장만 바로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장에 보면 바울이 정중하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예수님과 우리는 일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바울은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존귀한 자인지 또 하늘에 소속된 자인지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늘의 권속이 된 하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바로 5장 앞에 보면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또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명령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사로운 개인의 어떤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 공동체에게 하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부부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쉽게 지켜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들어오셔서 바울 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복종될 수도 없는 것이 죄악으로 타락한 우리 인생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하면 아, 이 일은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실 때 이런 일도 가능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편지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 첫 번째 인사부터 끝에까지를 다 읽어보고 그 편지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5장 내용은 이러한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을 먼저 말씀하고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내들이 했으니까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바울이 목회를 했는데 가장 선교사로서 오래 머문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담이 여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들이 회개하고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인데 그 교회에 아내들이 있으니까 여성도들이 많이 계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남의 남편 아니에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헬라 원어를 보면 휘포타소메노이 군사용어인데 아래 정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살고 있는 그 삶의 위치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따르라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존경받을 남편이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에게 존경을 하는데 복종하라 그랬으면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죽게 하듯 할 수가 없습니다. 왜인가 하면 3년 동안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지금까지 섬긴 3년의 그 생활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바울은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경외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도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해야지 주님께만 복종하고 주님만 잘 섬기고 예수님만 잘 따른다고 해서 이것이 신앙생활이 부부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남편에게도 복종을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가이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지기 전까지는 이런 말씀을 성경 어디에도 기록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해서 이 부부생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랬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적으로 볼 때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지만 남편이 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머리라는 것은 케팔레라는 말인데 지도자,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에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신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희생을 하면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남편은 아내의 보호자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차원 높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예수님께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어떤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정생활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절 그 말씀 보면 헬라의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은 휘포 타세타에 질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가정도 질서가 있기를 원해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도 동시에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3일 만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에 보면 이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라 아가파테란 사랑인데 희생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에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친구 간의 필요적 사랑도 있고 또 에로스 사랑, 남자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스툴게의 사랑,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혈연관계의 사랑이 있지만 이런 사랑을 초월해서 가장 수준 높은 사랑, 희생의 사랑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희생의 사랑을 하려고 하면 이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히 역사해서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의 그 정신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이거는 실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사모하고 그 전절에 그 4장에도 말씀한 내용들을 보면 5장 이어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런 가정이 형성될 수 있음을 소망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다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대로 침례를 말합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으로는 헬라어로 레마티아는 것인데 복음으로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혼을 샤워해서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는 헬라 말은 하게아세 분리시킨다 세상에서 구별한다 이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한 차원 더 높은 하늘 차원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깨끗하게 하사는 말씀 헬라어에 보면 카타리사스 씻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교회로 세우사 하는 그 헬라어를 보면 파라스테세 신부를 신랑 앞에 세울 때 이 표현을 쓰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목적이 고린도서 12장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 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신 그 이유가 신부된 교회를 예수님 신랑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겁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랬습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는데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헬라어의 후토스 오페일루신, 희생적으로 사랑을 하되 아내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내를 포용하면서 사랑으로 돌봐줘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어요. 양육하여 보호한다 하는 말은 헬라어의 에크트레페이, 카이달페이, 문자적으로는 성숙하게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하게 감싼다는 의미인데 영적 차원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아내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인격으로 자라도록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상호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발전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예수님의 붙은 지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인격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한 몸과 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닮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부어져 계신 분들은 성령께서 순종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순종이 쉽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순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을 이룰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소망적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뗄 수 없는 관계 되었다.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헬라에 보면 합하여 하는 이 말은 프로스콜레 데스타이, 이거는 부부가 한 육체가 됐다 그 말입니다. 한 몸이 됐다 그 말입니다. 성적으로 결합된 그런 의미도 이게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한 몸이 되었듯이 이제는 하나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7절 말씀대로 바울은 지금 부부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또 성도들이 건면을 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일인데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 신랑과 신부와 같이 이렇게 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경험을 통해서 가정생활도 적용을 해서 그리스도와 합한 자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도 한 몸 될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밀이란 말은 헬라 말로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동일하게 구원받는 그 목표를 포괄한 것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도 이방인도 모이고 유대인도 함께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는 이미 일체를 말씀했습니다. 그럼 한 육체이기 때문에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서로 지체가 머리를 몸이 존경하고 팔다리가 그 우리 육체도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여기고 사랑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존경하라는 말이 경멸한 말과 같이 쓰이는 헬라어에 보면 포베타이, 헌신적인 것,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를 띄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멸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성경은 가정 질서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든 질서는 창조의 질서로 세우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고는 올바른 가정의 질서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부부관계는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가정의 질서를 말씀한 데가 있습니다. 11장 여기 3절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취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취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신령한 가정을 이루는데 성령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서 예수님이 살아계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